사정사정을 하는 할머니를 보니 이 녀석도 좀 미안했던 걸까. 오오 온다. 어. 뭐거이? 그래 그거 맛있는 거야. 원래 냄새 한번 쓱 맡고 그냥 가버리네. 야 왜 이래? 아 나 참. 별일이여. 야 이거. 보다 못한 할머니 어떻게든 먹이기 위해 손수 녀석의 코앞까지 대령을 해주시는데. 어 그러자 그제야 살짝 관심을 보이는 녀석 한 알 입에 대보더니 아유 뱉었어. 할머니도 안 먹음 아니 먹으면 미치니까 자 맛있게 빨리 먹어. 심지어 코앞까지 내밀며 맛 좀 보라는데도 시큰둥. 야 이거 없어서 못 먹는 거야. 진짜 안 먹어? 먹어봐 한번. 먹어보라니까 진짜야. 나 이제부터 안 먹음친가? 네 집 맛인데 얻어 먹으면 틀려지게. 아 할머니 삐치셨네. 아니 혹시 할머니가 계셔서 안 먹나 싶어 자리를 피해주자. 먹나? 안 먹어? 바닷고기도 전에는 잘 먹었는데 지금 바닷고기도 잘 안 먹죠. 힘신게 지금. 아 뒤늦게 사춘기라도 온 건지 속을 썩이는 숫다리 때문에 답답한 할머니. 결국 녀석과 1대1 면담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는데. 야 시따라 네 요새 왜 그러나? 어?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러는지 응? 네 어떤 게 치매가 와서 하던지 왜 그러니? 어? 미워서 못 살겠어. 그러니까 긍하지 마. 이? 아이고 늘 애교 만점에 할머니 곁을 떠날 줄 모르던 녀석이 아휴 이젠 할머니 곁은커녕 자꾸만 혼자 있으려고 하니 혹시 녀석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. 자 이해. 아이고 삼촌 안녕하세요. 숫다리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다. 아 윤석 별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어떤가요? 사실 그 나이로 보이진 않아요. 다른 아이에 비해서 같은 나이에 다른 개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하고. 아유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니 다행이네. 아니 그럼 할머니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? 강아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조금 귀찮아해요. 이제 자기 귀찮게 하는 것도 만지는 것도 싫고 여기 돌아다니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맨날 그늘에만 앉아있고 그냥 맛있는 거 줘야 좀 겨우 한번 와서 얼굴 한번 비춰주고 그래요. 건강하다는 건 주수다마는 난 저거 온 나이가 들은 정신이 어서가는 엄마는 안 사랑지고도 가진힘신가 생각을 드러내 이사를 부른 건데 그래도 괜찮다는 건 좋수다게. 아유 좋으시다고요. 다만 야외에서 주로 생활하는 만큼 진드기 약도 발라주는데 그리고 저 수달이 그 비타민제 먹고 힘내라고. 기력 회복을 위한 영양제까지. 꿀 같은 거니까 코에 살짝 묻혀도 돼. 맞겠지? 숫따라 할머니가 널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알겠지? 그날 오후 오전에는 수고했어요. 아이고 반갑습니다. 꽤나 복사 소가 줍서 오늘 낭이야. 네. 아, 자 그럼 어디 할머니와 숫딸이 둘의 투샷을 예쁘게 남겨볼까요? 오랜 세월 서로의 곁에 머물며 함께하고 있는 둘의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아보는데 아 보기 좋다.